엄마가 지금 내가 이렇게 옮길까 말까, 뭘 할까 말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수련에서 이동 변화들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엄마한테. 옮기려고. 지금 하시는 일이 피부 마사지. 피부 마사지. 내가 이거 하는 거는 조금 내가 손에 물을 좀 묻히고 살아가야 되고, 뭐, 신랑이 벌어주는 돈 갖고 이렇게. 따독따독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발전은 못 돼요. 내가 또 집에 또 가만 못 있고, 네네. 네. 움직여야 되고, 그렇다. 요거 조금 해봐야 되고, 꼼꼼하니 엄마 성격이 그렇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향들을 이 집에 이렇게 내가 묵어놓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밖에서 내가 내 일을 하거나, 내가 내 업을 하거나 하기는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내이 나이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동 변화가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지금 1월, 이제 1월이잖아. 네. 1월에 완전히 들어와 있어요. 근데 네. 2월, 3월은 움직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 3월달에 옮긴다고 그랬어? 3월달쯤에 들어가야 들어가기로 되는데, 돼 있어. 네. 문서 이렇게 엄마가 아, 엄마를 지금 문서는 계약을 어제 했어요. 했어요. 네. 그럼 1월달에 일단 내가 네. 이동 변화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서 계약이 그거 해놓고도 네. 엄마한테 지금 문서가 2개가 보이거든. 뭔가 또 계약할 것들 뭐큰 건이 들어오거나 뭐 하거나 할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자 상반기에 들어오는 문서는 나한테 좋다. 근데 하반기에 들어오는 문서는 조금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돼. 까딱 잘못하면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리고 또 엄마가 이거 계약을 몇년 계약을 하고 갔어? 지금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데가 2년. 2년. 2년, 이제 앞으로 2년 계약이고, 지금 여기는 하던 데는 자꾸 전기도 차단되고, 이 전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그 자기가 하던 데서 안 되니까 나눠가지고 제가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다른 거는 별 문제가 없고 손님도 많은데, 전기 때문에, 며칠 전에 이제 손님이 드라이를 하다가 펑 터져 버렸어요, 전기가. 그러다 보니까 한 라인이 다 전기불이 나가니까 너무 어수선하고 심란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정이 딱 떨어져 버린 거라. 그래서 벌써 떴어요. 그 가게에서 막 마음이 더다 떴다 그래서 이동 변화가 언제부터 들어오긴 들어왔어. 그래서 요번 년도 들어와서 양력으로 1월로 엄마가 뭔가 이동 변화에 대한 그거를 결정을 지었어야 되거든. 근데 지금 계약을 했다 했잖아. 그래서 다행이고 만약에 계약을 하게 된내 말은 아까 2, 3월에 움직이지 말라고 했던 거는 계약을 안 했다 하면 4월로 보고 3, 4월, 2, 3월을 지내놓고 4월에 움직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건데, 벌써 계약을 했다 하니, 계약은 어차피, 이동 변화는 들어와 있으니까, 그 계약은 잘 하신 것 같아.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옮겨가지고 2월, 3월이 내한테는 조금, 아이고, 별로 그렇게, 빛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조금 될 수도 있어. 그때는 좀 조금 옮겨놓고는 좀안 그렇겠습니까? 깨지는 운기가 들어와 있어서 엄마가 이동해서 바로 빛을 본다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또 본인이 내가 삼재가 들어와 있거든요. 제가? 끝난 삼재 아니고? 요번에 뱀닭소 끝났지. 그러니까 그게 끝나 그러니까 삼재가 들어온 게 정월 돼버리면 이제 지나야 다음 걸로 그거 하잖아. 근데 내가 삼재를 조금 털어내셔야 돼.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나가는 것도 완전히 다 털어내야지 묻어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조금 털어내셔야 내가 어떠한 깨지는 운기를 크게 안 맞는다 소리가 나거든. 이번 연도 수전으로 2, 3월이랑 2, 3월, 10월 내가 조금 조심하셔야 돼. 본인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나한테 내가 엄마가 또 귀가 안 얄딱하는데 마음이 여리 갖고 누가 뭘 부탁을 하면 거절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 선을 조금 잘 끄으셨으면 좋겠어. 선 끊는 애가 그 같이 할래, 엄소연이. 저는 좀 퍼주는 거고, 이 애는 좀 끊고 맺는 게좀 정확하고.
딸이 네 같이 이제 하려고 어 그 애를 이제 이, 업무 보고 일단 요거 계약 누구 이름으로 했어? 엄마 이름으로 계약은 뭐 가게는 어차피 제 그 사업자 등록이 들어가야 되니까 제 걸로 이제 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우리 딸내미 네 딸내미도 얘가 뭔가 이번 연도 수전으로 내가 해도 되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네. 도 아니면 딱 잘라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얘하고 같이 해도 괜찮다. 근데 선생님 그거 하면은 성격이 쟤하고 내가 정반대라서 좀 부닥칠 것 같아가지고 아니야. 괜찮아요. 괜찮아. 그냥 제가 막 죽은 듯이 있어야 되네. 그 하는 대로. 근데 엄마가 뿌리 막 속에 천불이 날 수도 있거든. 천불 납니다. 얘를 바라보면 네. 속에 천불이 난다.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가족 간의 그런 사업체를 조금 만드셔가지고 이제 분점을 내주고 엄마가 여기에 뭐 계시기는 하지만 또 12월 정도 이제 우리가 찬바람 불고 12월 정도 되다 보면 네. 엄마가 또 차를 내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이번 연도에 딸은 좋아 운기가 그러니까 얘의 운기를 타서 엄마가 고시 기주가 어쨌든 요 기운을 좀 받아 모아야 돼요. 그리고 내년에 어디 분점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 내년에 내보내시지 말고 그 후년에 한 35 돼서 직업을 다시 차려준다거나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네. 우리 아빠는 여자의 성격이다 보니까 왔다 갔다 네. 해야 되고 네. 내하고 많이 돌아다녀야 돼요. 아빠 많이 돌아다녀요. 지금 20년 넘게 외국에 있어요. 외국에? 네네. 우리하고 떨어진 지는 한 10 안 몇 년 됐어요. 왜냐면 우리 2010년도 들어왔으니까. 돌아다녀야 돼. 네, 비행기를 많이 탄다 하더라고. 다녀야 되고, 이 아빠는 산신에 많이 빌어줘야 돼. 산신에? 내 하는 업이든, 건강이든, 이런 것들을 조금 산신 주력으로 조금 많이 빌어주시면, 네. 사람들마다 어디에 빌어주냐에 따라 또 틀리거든. 엄마 네. 절간 다녀. 네, 절에도 다녀요. 절도 총무도 오래 했어요. 그죠? 네. 절이 보여서. 간음전이 네. 보여. 아, 네네. 엄마 보는데. 아, 네. 그러니까 딸을 위해서 빌 때는 간음전. 아빠를 위해서 빌 때는 산신각. 엄마는 방생을 많이 해주면 좋아. 내 하는 일에 업이 잘 되면 좋겠다. 내가 한 지붕 아래 살아가는 가족들이기는 하지만 어디에다가 빌어줘야 이 주력을 따라서 기운을 더 받을 수 있는지 끌어당길 수 있는지 틀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내가 밖으로 이제 죽어가는 것들을 다시금 살려주면 엄마한테 은혜를 갚아서 복으로 돌아온다 그러거든. 네, 네. 그러니 방생, 네. 기도 이런 거 있다 하면 조금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다. 네. 내 자손 나비는 딸내미는 간음전. 엄마 보는데 계속 간음전이 보이거든. 네. 간음전에다가 조금 그거 했으면 좋겠어. 네. 빌어주거나 이름을 밝혀주거나 초를 밝혀주거나 할 때 공양을 하더라도 그쪽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네. 우리 내 대주는 산신각 거기다가 뭐 이름을 밝혀가지고 초를 좀 켜달라고 절간 다니시니까 네. 초를 밝혀달라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 네. 아빠는 다른 거 없어. 네, 건강만. 대주는 건강만 조금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번 연도 조금 수전 넘기셔야 될 것 같아. 올해부터 기력이 없다. 좋아요. 기운이 좋아요. 올해부터 자기가 하는 게 이제 옛날에는 메여서 그 물류 쪽으로 이렇게 이제 회사에 메여서 했는데 외국에서 메여서 했는데 올해는 자기가 한 거에 따라서 이게 이제 인센티브가 되니까 그치. 열심히 막 좋아서 기분 좋아서 이렇게 일을 하더라고. 그래 또 너무 붕 뜨면 안 돼. 맞죠. 항상 조심시켜요. 그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아빠가 그런 게 있거든. 기분파. 이 왈다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여자 해. 사실 이 아빠가 착해서 그래. 이
인코 부부네. 아니 떨어져 지내는 인코 떨어져 부부? 있으니까 인코 부부. 그래. 안 보니까. 떨어져서 살아야 된다. 어쩔 수 없다. 어. 그래도 아빠가 열심히 잘 해주시고 네. 또 우리 고시 기주님이 네. 의예뜬동 아빠 뒷바라지도 잘 해왔고 네. 또 내가 내 자손납이 잘 그렇게 했고 나쁜 거 없어요. 솔직하게 네. 엄마는 이제 이동이 들어왔으니 요렇게 잠잠하게 그 부는 바람들이 많아. 혹시 5, 6, 7 중에 제사 같은 거 있어? 네? 5, 6, 7 중에 제사 지내는 거 있어? 제사요? 어. 5, 6, 7요? 응. 집안에? 저희는 제사. 제사 없어? 지내도 대주가 지내요. 그러니까 요 5, 6, 7? 양력, 음력, 양력. 양력이든 음력이든. 5, 6, 7, 1월. 아, 아닌데. 7월달 같으면 아버님도 아니고 어머님 1월달이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안 지내요. 안 지내? 몰라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냈는데 아버님 계실 때. 그리고 이제 제사 지낼 때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거, 어머니, 아버님 거 이렇게 이제 모시고 지냈는데. 대주가 가면서 이제 아버지 것만 들어가셨네. 네, 엄마 때 이렇게만 지내. 왜냐하면 5, 6, 7 요쪽 요 그 시기에 뭔가 분명히 제사가 있을 거예요. 원래 어 할아버지 때 아마 있을 겁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또 가시면 꼭 아 맞습니다 선생님 하고 전화를 어 근데 요때 지금 배가 고픈 조상들이 조금 있다 그러거든. 어,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9월 9일 날 그걸 하든 아니면 뭐 엄마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또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혹시 알게 된다면 저한테 전화를 한번 주세요. 이모님이 결혼 안 하고 돌아가신 이모님이 있다 하던데 그 이모님은 언제인지는 모르는데 그 이모님이 그 계시다 하더라고 시댁으로. 아무튼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있어. 배고픈 조상이 지금 네, 조금 아마 있을 거예요. 들어와. 아, 혹시 큰아버지인가 돌아가신지 모르는 분 한 분 있다던데. 뭐 아, 탈잡지는 않는데 네, 엄마야. 네. 그때 조금 배고픈 조상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 네, 그래서 그거 조금 체크 조금 하셔가지고 챙겼어. 어른들 안 계셔가지고 체크 못 하는데. 아 그래요. 아빠한테 한번 물어봐봐. 아빠는 더 몰라요. 뭐 이름 모르는 조상들, 그러니까 날 모르는 조상들 그거는 뭐 의예뜬동 네. 한번 챙겨 주시는 것도 네네. 괜찮다. 네. 그러고 나면 엄마 업도 이오 아빠 하시는 일도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마음이 조금 일렁일렁 거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번 연도 내년 수준까지는 조금 참으셔. 네네. 그러고 나면 엄마가 오랫동안 뭐 일을 하거나 그러지는 원장님으로 그냥 앉아가지고 가기에는 한 2년만 고생하세요. 맞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 한번 들여서 이제 옮기는 데가 조금 더 넓거든요. 넓어서 이제 좀 깨끗하게 해가지고 지금은 제가 혼자서 했어요. 혼자서 하고도 뭐 손님들 다 받지를 못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선생님 한 분 더 모시고 잘하는 선생님 모셔가지고 같이 이제 하고 앞으로 제 꿈은 이제 뇌의 기술을 선생님들 전수를 해서 이렇게 이제 좀 하면 안 좋겠나 이제 그건 나중에 꿈이고 그건 한 2년 있다가 하세요. 네, 지금 우리 손님들은 원장님 안 하시면 안 돼. 나 원장님한테 받을까 이러니까 놓지를 못해요. 진짜로 뭐 VIP 고객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해드리더라도 일반 그런 회원들은 어쨌든 선생님 한 분 들어오고 원장님 소리 들어야 돼요. 네. 조금만 고생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